자,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내기 힘든 문제, 특히 이런 문제는 표현을 잘 모르면 잡아내기 조금 어렵겠죠.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 구우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문법 문제치고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고, 자,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시간이 그렇게 부족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앞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 빈칸 찾아내는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하게 풀 수 있는,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고 제가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아, 부족한 부분 채워넣는다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그게 또 좋은 자양분이 돼서 우리 곧 다가올 수능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복습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어제 시험 치느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잘 정리하시고 우리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그런 오답노트 만들어보는 걸로 하고 저는 본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비안토.